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마샬의 막내 MG15GR 앰프를 만나볼 예정입니다. 실제로 이 마샬에서 MG10도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거보다 더 작은 애. MG10이 나왔던 적이 있었고 지금은 이 15 이외에 10, 그러니까 MG10이 계속해서 출시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저는 가끔 매장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 이 연습용 앰프를 구입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10와트급 아래에 있는 이 브랜드 연습용 앰프들은 뭐 국내에서 제작이 되는 혹은 OEM 앰프와 사운드로만 비교를 했을 때는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좀 더 합리적인 앰프를 연습용 앰프를 구입을 하고 싶으시면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셔서 그럴싸한 모양이 있는 앰프를 구입하셔도 후회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집에서 큰 볼륨으로 연습을 하실 수가 없고 맞아요. 어차피 트랜지스터 앰프 중에서도 스피커도 작고 와트수도 작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앨범에서 듣거나 아니면은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그런 사운드는 연출이 될 수가 없는 건 사실이에요. 네네네. 하지만은 이 팬더에서 제작되는 예전에 프론트맨 25R이라든지 이 마샬의 MG15 요 정도 그레이드에서는 그 브랜드의 아이덴티티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론 이 하얀 마샬 로고 때문에 감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도 있지만 나는 마샬의 그 육중한 사운드를 조금 개인 사운드를 집에서도 연습용으로 사용을 하고 싶다라는 분들한테는 이 이상의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컴팩트한 사이즈와 가벼운 무게를 갖춘 15W 앰프 MG15GR은 8인치 스피커를 채용하고 있으며 정직한 클린톤과 마샬 특유의 강력한 개인 사운드를 손쉽게 컨트롤할 수 있는 최고의 연습용 앰프입니다. 기분 좋은 펀치감과 풍성한 저음을 가지고 있고요. 3개의 EQ 노브를 통해 연주자가 원하는 다양한 사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옥스 단자를 이용을 해서 외부 기기와 연결을 해서 맞아요. 같이 재생을 할 수도 있고요. 헤드폰 단자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연습용 앰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어우, 리버브? 에버 하는데요? 네. 어차피 네. 연습용 앰프라는 개념을 네.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이펙터를 걸면 네. 어떤 소리가 날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적당히 한번 좀 밟아볼게요. 네. 그죠? 앨범 잘 내요 소리를. 자 드라이브. 어? 소리 잘 나는데? 이 마샬이라는 브랜드가 이런 소형 앰프를 만들 때도 허투루 만들지 않는다. 왜냐면은 이 부담감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샬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습용 앰프는 그냥 마샬 로고만 붙은 소리만 나는 장비예요 라고 해서 출시를 하게 되면 구입하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마샬에 대한 이 아쉬움이 남겠죠.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 사운드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연습용 앰프들이라는 카테고리에 묶었을 때 양질의 사운드가 맞아요. 연출이 되고 있고 마샬 특유의 그 묵직함이 신기하게도 이 15W의 연습용 앰프에서 느껴진다는 게 참 인상 깊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채널을 바꿔서 네.
이게 연습용이라고? 아니 이게 제가 약간 좀 놀랍네요. 네. 아 이게 여러분 뭐 대단하다는 거 아니에요. 대단하다는 거 아닌데 그 제가 사실 아까 이펙터 처음 연결 잠깐 했을 때 좀 말을 잊고 말을 이으려고 하다가 일단 이것까지 들어보고 네.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보통 그 연습용 이펙터에다 아 연습용 앰프에다가 이펙터를 본인이 가지고 계신 걸 연결하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짜치는 소리가 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내 이펙터 소리가 이랬나? 약간 그랬다가 이제 합주실을 가거나 이제 공연장 뭐 이제 공연하러 가셔가지고 이제 거기 있는 앰프를 꽂아 맞아 내 기타와 내 앰프 이런 소리 아 내 기타와 내 이펙터 이런 소리가 아니었지라고 이제 뭐 다시 생각하시게 된다거나 뭐 이미 그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습용 앰프를 치면서 아 뭐 당연히 연습용 그쵸. 앰프니까 그쵸? 집에 둬야 되는 용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경우가 되게 많은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확실히 그 마샬의 DNA가 있네요. 그리고 앰프 이 연습용 앰프에 딸려 나오는 개인들이 그렇게 소리가 좋을 수도 없거니와 뭐 되게 좀 애매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뭐 어떤 특정 브랜드의 그 이제 앰프 개인 같은 경우는 소리가 너무 막 날카롭고 뭐 찢어지는 맞아요. 듯한 뭉개지는 애들도 있고 그렇죠. 뭉개진다는 편이 많겠네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지금 잘 납니다. 글로 건데 마샬의 막내다 해도 전혀 부끄럽지 않은 오, 괜찮습니다. 이 듭니다. 오, 외관도 그렇고요. 예전에 그거 나왔었잖아요. 요만한 사이즈로 해가지고 스택 앰프 나왔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집에 두셔도 부담 없는 사이즈고 무게도 가볍고 하기 때문에 연습용 앰프로 정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MR에 묻혀서 사운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리버브는 좀 낮추고요. 네. 자, 이거 이 사운드 지금 기준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마샬 앰프 샀는데 스튜디오급 사운드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면 약간이 아니라 좀 많이 모자란 느낌이 들겠지만 연습용 앰프다라고 생각하고 집에서 이렇게 은총씨처럼 MR 틀어놓고 헤드폰으로 들으면서 혹은 MR을 연결해서 이 스피커로 들으면서 연주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정말로 훌륭한 사운드다 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 자체를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마샬을 대표하는 진공관 앰프들을 다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 앰프들이랑 비교를 하게 되면은 뭐 한없이 아쉬운 사운드일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브랜드의 이 다른 연습용 앰프들과 1대1로 비교를 했을 때는 마샬이 왜 마샬인가를 보여주는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봅니다. 최근에 이제 저도 이제 뭐 유튜브에서 뭐 뉴스 같은 거죠. 네. 하여튼 뉴스였던 것 같아요. 뉴스. 근데 이제 그런 뭐 뭐라 해야 될까? 저희가 알고 있는 뭐 KBS 뉴스 이런 거라기보다는 확실한 그 뭐냐 그 정보를 네. 토대로 하는 어떤 뭐 그런 채널이었던 것 같은데 네. 애플이 어쨌든 원래는 뭐 컴퓨터 그죠? 그 컴퓨터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이제 막 여러 네. 가지로 뻗쳐 나가고 있는데 거기서도 말하는 것들이 뭐냐면 어느 순간 이제 애플을 먹여 살리는 거 이제 모델이 네. 뭐 예전에는 뭐 그러니까 매킨토시 컴퓨터였다면 이제는 아이폰이죠. 그렇죠. 아이폰이 최대 판매율을 기록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최고사양의 컴퓨터들보다도 이 아이폰에서 수익이 훨씬 더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맥 유저들이 말하는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좀 발생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 네. 컴퓨터를 쓰면서 아 이게 아무래도 당연히 잘 팔리는 쪽으로 훨씬 더좀 기술력을 더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뭐 저도 컴퓨터를 쓰면서도 느끼는 거지만 영상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서는 사실 음악 하시는 분들은 그뭐 이제는 컴퓨터가 음악 작업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이 무거운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제가 뭐 불과 얼마 전까지만 그래도 썼던 컴퓨터가 2010년식 맥 프로예요. 맥 프로. 맥북이 아니고 맥 프로. 그 타워 정말 구형 있는. 네. 근데 그걸 제가 최근에 이제 맥 스튜디오로 갈아탔습니다. 갈아탄 이유는 더 이상 이제 그 OS가 업데이트가 안안 되는 돼서. 네네. 이유로. 그러면 OS 업데이트 안 되는 상태에서 쓸수 있는데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제가 가지고 있던 안텔로프 그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다운그레이드가 안안 되는 되는 거예요. 거죠. 그래가서 이제 인식은 하는데 믹서창을 못 띄우는 네네. 상황이 발생해서 아 이건 곤란한데 하다가 이제 뭐 이런저런 뭐 그래 오래 썼으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컴퓨터 지금도 멀쩡히 작동합니다. 그래서 그건 집에서 두고 작업용으로 쓸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말씀은 왜 들었냐면 마샬이 당연히 이 최고의 음향 회사잖아요. 네. 이제 앰프 회사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샬이 아마 이 마샬 블루투스 스피커로 엄청난 매출을 그쵸, 올리지 그쵸, 않았을까 네. 싶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거는 음악을 전혀 관심도 없고 이런 음향 기계 관심도 없으신 분들조차도 이제 마샬 블루투스 스피커라는 것도 알고 이래 전에 들어서 마샬이 원래는 이 앰프 기타용 앰프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아시는 네네, 분이세요. 네.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 더 멋지게 바라보시는 그 일반인 분들이 그쵸, 많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카페 오픈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만의 어떤 스튜디오라든가 뭐 음악과 전혀 상관없는 뭐 개인 회사라든가 이렇게 창업을 하셨을 때꼭 마샬 블루투스 스피커를 이딱 두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그걸 보면서 마샬이네요. 그러면은 마샬이라고 그러면서 뭐 자기도 약간 좀 아는 그 정보는 이게 원래 뭐 기타 앰프 만드는 회사라며 뭐 하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네네. 해줘요. 왜냐면 제가 기타 치는 거 아니까 맞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굉장히 뿌듯해하는 일반 분들 많이 봤는데 그거에서 오는 명성도 이제는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음악 하시는 분들한테는 당연히 마샬은 뭐 절대적인 명성이 그쵸. 있죠. 근데 이제 일반 분들까지도 많이 아는 브랜드가 되다 보니까 이런 엔트리 모델에도 이제는 뭔가 훨씬 더좀 성의를 가지고 허투루 만들 순 없죠. 만드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뭐 이건 저의 뇌피셜입니다. 근데 뭐이 지금 이그 장난감 앰프 개인 중에서는 지금 제일 좋은 탑티어. 게 아닌가, 탑티어가 아닐까. 이렇게 개인이 정말 자연스럽고 멋진 사운드를 내주는 똘똘이 앰프는 역시나 마샬밖에 없구나.
그리고 이 사운드를 만들어낼 때, 마샬에서 설계를 할 때, 일부러 그런 부분들에 더 신경을 쓴것 같아요.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이 저음부가 풍성하다라고 했는데, 이 연습용 앰프들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저음이 없잖아요. 그죠. 밑둥에서 날아간 사운드들이 보통 대부분이죠. 날랄랄랄랄라 이거죠.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확실히 그런 부분에 좀더 신경을 써서 연습용 앰프지만 집에서 충분히 훌륭한 네. 사운드를 즐길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우려가 많았거든요. 뭐냐면은 앞서서 진짜로 이 마샬을 대표하는 모델들을 다루고 저희가 1차 마지막으로 MG15를 다루다 보니까 이 연습용 앰프에서 나오는 사운드 때문에 조금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맞아요. 했었는데 그거는 진짜 그저 기우에 불과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은 시간이었습니다. 마샬은 마샬이다라는 마샬은 마샬이네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진 시간이었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과금 무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플러스 가이드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